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대통 달걀 나와 있는데요. 대통 달걀 이렇게 조이너스가 엄청 또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 입고가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득 있죠. 저까지 가득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 조이너스, 이 아이들은 두수도 많고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격은 25,000원 하더라고요. 이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나오시면 훨씬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들도 또 이렇게 많이 입고가 제 입고가 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집시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입고가 쭉 되어져 있답니다. 가격은 이 아이들 20,000원. 이 아이들은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택배는 10% 할인 혜택을 받으시고요. 이제 오시면은 이렇게 현금은 30% 이 아이들 받을 수가 있고요. 택배는 10%, 카드는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크림 앤 나움이라는 아이도 많이 못 보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아우, 노제트 너무 예쁘죠? 백봉 좀 담았을까요? 백봉보다는 입장은 짧고, 입장이 이렇게 크지가 덜 크고 입장수가 많고 이 아이들이 더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데 아우 예쁘네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매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 크림 앤 나움이라는 아이 가격 8,000원. 가격 이 크게 비해서 그냥 가격은 적당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샹그릴라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큰 아이들도 소개해 드렸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이기 때문에 오시면 또 훨씬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택배는 10% 하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갔죠. 페리도트나 이 아이들 샹그릴라 뭐 이런 아이들 조금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이 샹그릴라가 물드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네요. 아우 예쁘죠. 이 아이들 조금 작은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큰 아이들 소개하는 아이들보다 조금 작네요. 가격도 물론 착하죠. 더 훨씬. 그래서 이렇게 샹그릴라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답니다. 샹그릴라 수영은 아무래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게 약간 묵둥이라서 묵둥이가 이렇게 목대가 살짝 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핑크 라울도 오늘 이 아이들 다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인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제 입고가 된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이 아이들도 25,000원 하고요. 목대는 이렇게 다 목진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 얼굴이 큰 아이들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수가 조금 작으면 얼굴은 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수가 조금 많으면 이 아이들 얼굴이 서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큰 것 같아요. 얼굴이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원래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연봉은 이 아이들은 이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을 들어야 또 굳혀져서 물 들어야 예쁘다 그러겠죠. 아직은 색감은 어중띄어요. 아직 완전히 물이 들어 있지 않아서 연봉은 물 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칙칙한 이렇게 피멍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파랑새도 이 아이들 군생으로 재입고가 되었는데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알사탕 보여드렸었죠. 알사탕 이 아이들이 150,000원에 입고가 되었는데 대품이에요. 150,000원인데 이 아이들 많이 떼글떼글해졌죠. 아유, 이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되겠죠. 알사탕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많이 소개는 안 해드렸어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까지는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굳혀가네요. 근데 조금 이 아이들은 나울, 뭐 미울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아이들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아주 몸값이 거하게 출시가 된 아이들일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미울이죠. 미울도 자연 군생인데 가격은 25,000원. 또 이 아이가 미울하고 비슷하다 했는데 또 같이 비교하니까 입장이 조금 달랐네요. 이 아이 알사탕이 더 동글동글해요. 미울도 이런 모습에 미울도 많이 굳혀가고 있네요. 아이보리도 가격은 6만원. 이 아이들은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6만원 하고요. 블루 엘프도 이 아이들 가격 만원짜리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몸일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좀 한몸 같은데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한몸인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원짜리 또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이 아이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휴밀리스인데요. 이 아이들 가격 2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들 굳혀지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도 이제 하엽이 지면서 굳혀지면서 이렇게 하엽이 여기 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벌어진 상태예요. 살짝 이제 물도 많이 고파하네요. 요즘 농장마다 가면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고파하더라고요. 이렇게 두수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백봉도 항상 소개해 드렸죠. 백봉도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일본 염자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 이렇게 일본 염자금이랍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7,000원. 이 아이들 항상 보여드렸던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 매직 잼도 가격은 7,000원. 이렇게 7,000원 있고요. 줄리아나 핑크예요. 줄리아나 생얼을 보여드렸는데 줄리아나가 엄청나게 이 아이들 성장을 합니다. 이게 핑크색은 다 빠졌어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요즘 또 철화가 또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또 줄리아나 핑크색으로 완전히 물드는데 물은 완전히 빠지면서 이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네요. 키가 많이 컸어요. 이 아이도 아란타 홍령이라고 하죠. 에그리원 참. 에그리원 아란타가 아니라 에그리원. 이 아이도 물들어서 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 굳혀져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약간은 몸값이 있어요. 가격은 3만원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수영은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다르고요. 앨리스도 이 아이들 이렇게 노제트가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완전히 동글동글 동글하면서 예쁜 아이들인데 가격은 앨리스가 처음에 신품종으로 나올 때부터 이 아이들이 살짝 몸값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 얼굴 큰 아이들 가격은 3만원 하고요. 많이 요즘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맥클린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이 정도 이 아이는 품종 자체가 몸값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몸값이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들 2만원 하고요. 턱시판 요즘 너무 예뻐진다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생얼이 활짝 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 물들어도 이 아이들 보랏빛 핑크빛으로 물들어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생얼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턱시판도 가격은 이 아이들 2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아마 18cm 뭐 15cm 이렇게 다 큰 아이들 묵은둥이에요.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플라밍고도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번 주에는 한동안 갑자기 물이 빠졌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이런 모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들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답니다. 플라밍고가 몸값이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노제트 자태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나져 있는 모습들이 참 예쁘게 나져 있어요. 이 아이들 근데 이번 주에 오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물이 다시 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오셔서 품어 가시면 훨씬 더 착한 가격으로 데려갈 수가 있겠고요. 홍매화도 이런 아이들 또
다 들어와 있는데 투포트밖에는 안 남았어요. 다 나갔나 봐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두수는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인데 투포트밖에는 없어요. 다 나갔나 봐요. 물건이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네몬 철아일까요? 요즘 철아가 조금 유행을 한다 그러더니 철아도 많이 들어와져 있고, 이 아이는 네티지아 철아예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크릴라가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오셔서 많이 품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연도 가격은 이 아이들 6,000원 하고요. 소인재 금당상 소개해 드리죠. 이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아우, 예쁘죠? 금하고 이 아이들이 녹하고, 금하고 녹하고 예쁘게 참잘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딱, 아우, 예쁘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여기 또 방울복랑하고 원종복랑금도 있는데, 이 아이가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이렇게 조금 큰 아이네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물은 많이 들어져 있지는 않는데, 이름하고 이 아이가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로사로아, 이제 물은 안 들어져 있네요. 로사로아 이 아이 같은데, 어우, 엄청 커요. 생얼로만 되어져 있네요. 엄청 큰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샹그릴라 여기 가격 만 원짜리 제가 걸려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아이들인데, 노제트는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얼굴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든 샹그릴라가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파랑새인데요. 완전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죠. 파랑새 군생인데 참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이 아이가 4만 원 하거든요. 완전 묵둥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얼굴 큰 아이가. 헤라가 또 이번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헤라가 가격은 4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두수는 아주 많아요. 이 아이는 7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또 두수가 더 많네요. 이 아이는 두수가 더 많아요. 이거 보면은, 이 아이들 보면은 약간은 이제 적신군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수는 아주 많은 아이들, 묵은둥이 아이들, 이 아이들 가격은 4만 원. 이렇게 또큰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헤라가 앞전에도 또 인기가 좋아서 다 나갔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또 헤라, 이런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루미너스 철아도 이 아이 이렇게 완전 대품이죠. 이 아이들도 들어와야죠. 이 아이는 루미너스 철아는 있던 아이 같은데, 어우, 잔잔하게, 어우,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들은 화엽은 조금 띄어야 되겠죠. 부엔디아 금, 이 아이들. 엄청나게 큰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소개를 했던 아이들인데, 이 부엔디아 금이 대품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이 아이들 또 이렇게 대품이 들어와져 있고요. 킹쿠아스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은 16,000원 해요. 어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아우, 많이 성장을 하네요. 링고아스 이렇게 꽃처럼 아주 한 송이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도 이제 자꾸 보니까 이 아이들도 거부감은 없어요. 귀엽다는 생각이 더 오히려 드네요. 수연도 이 아이들 이렇게 묵둥이네요. 이 아이들 얼굴 엄청 많아요. 수연이. 이 수연은 또 이렇게 생얼까지 있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수연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가격하고 이 아이들이 적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수연, 풍성한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 대비 철아도 정말 예쁘게 또 물이 들어있죠. 어우, 요즘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더 예쁘게 들었는데요. 생얼도 양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철아가 있어요. 요즘 대비 철아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대비 철아 지금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가격하고 제가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가격은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 또 마음에 드시면 가격 여쭤보시고, 대비 철아 이렇게 묵둥이에요. 요즘 조금 착한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완전 묵둥이네요. 이렇게 대비철아 요 아이들 레포트가 있고요. 살루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루 큰 아이들이거든요.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가격이 3만원 하고요. 파랑새는 이 아이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묵은둥이죠. 벤바디스 22,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묵둥이에요. 묵둥이라서 이 정도 색감이 나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벤바디스 군생인데요. 이 아이들도 묵둥이에요. 아유 예쁘게 물들었죠. 이 아이들은 가격이 5만원 하거든요. 아유 예. 대통 다육에 벤바디스 묵은둥이를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완전 큰 아이들은 다 나가고 이제 이 정도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색감 예쁘게. 이 아이는 4만원 하고요. 이 아이는 5만원. 조금 두스가 더 많네요. 코사지도 이 아이들 보면은 아우 엄청나죠. 코사지도 이런 아이들 또 4만원에 이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큰 대품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코사지 4만원 하고요. 큐 핑크도 이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물들고 굳혀지면 더 핑크색으로 예쁜데 이 아이들이 지금 막 성장을 할 단계인가 봐요. 많이 성장을 하고 가운데 쪽은 물은 조금 빠진 듯 합니다. 눈대리 제가 소개해 드렸죠. 눈대리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얼에서만 꽃이 핀답니다. 철화에서는 꽃이 안 펴요. 어떤 분이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생얼에서만 꽃이 피고 철화에서는 꽃이 안 피고요. 이 아이들 드림노즈라는 아이죠. 드림노즈도 가격은 10,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스타 철화도 요즘 성장을 하면서 예뻐졌네요. 이 아이들도 색감은 이제 빨간기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보랏빛은 남아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라 가격이 4만원. 제스타 철화는 살짝 몸값이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 5포트 정도 남아져 있고요. 이 아이 샤올렌 철화인데 샤올렌 시스 철화인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생얼이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생얼이 많으면 조금 풀렸을까요? 아이고 예쁘죠. 하엽 정리하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철화가 이렇게 이 아이는 생얼이 큰 아이가 더 많네요. 이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부용철화인데요. 부용철화도 이 아이들은 가격은 25,000원 해요. 부용이 조금 목감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 부용철화가 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멋지게 엮여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생얼하고 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가격은 착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가격은 25,000원에 있네요. 제스타도 이 아이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 아이는 두수도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두수가 조금 적어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두 개가 틀린 아이들이고요. 원종 나라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가격은 15,000원에 이 아이들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적신군생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참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예뻐진 아이들이고요. 레인보우 이 아이 금인데요. 이 아이들 얼굴 큰 아이들이었잖아요. 가격 8,000원에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져 가면서 얼굴은 조금 작아졌어요. 그렇지만 이 입장 자체는 큰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홍진도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난 아이들도 있네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0,000원 되어져 있고요. 샬샤 베르테 이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소개해 드렸죠. 이 아이들 이렇게 적심을 해서 2두가 되어져 있는데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 이렇게 3두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5,000원인데 아우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완전 빨간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빨강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아미스타도 대품들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미스타가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두수는 6두, 6두, 뭐 3두, 4두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쭉 보면 다 섞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5,000원에 있고요. 프리메라 철화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완전 대품 소개해드렸죠. 그 아이들에 비하면 많이 작은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노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제도 이런 아이들 물은 다 빠졌네요. 이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나 봐요. 이 아이들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이 프릴도 이렇게 있네요. 레몬노즈 항상 소개해 드리죠. 레몬노즈도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레몬노즈가 이제 묵둥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묵둥인데 자구가 밑에 많이 나오네요. 아우 이렇게 굳혀져서 너무 예쁘죠. 이게 자구들 얼굴이 더 예쁜데요. 이 아이들 엄마 몸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얼굴을 가진 아이들, 아유 너무 예쁘죠. 예, 이런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에 있고요. 누다도 있어요. 누다가 색을 많이 빠졌네요. 성장을 하면서 색이 빠진 것 같아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부용은 가격이 8,000원이랍니다. 아유 부용도 이 아이는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났나 봐요. 색감이 이렇게 그대로 있고 이 아이들은 많이 활성을 하는 것 같아요. 얘들은 가격 8,000원 하고요. 다빈치 코드도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꽃나이즈고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많이 물이 빠졌죠. 블루컬스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통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